저는 바이서의 CTO 겸 기계 엔지니어인 털스텐 레티치입니다. 저는 마커스 시프터입니다. 기계 엔지니어 겸 바이서 설계 부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바이서는 선반과 수직 선반 제조업체고요. 이런 기계로 브레이크 디스크나 피스톤을 만듭니다. 피스톤, 샤프트, 기어박스도요. 가족 기업이라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1856년에 창립했는데 제가 6대째예요. 오래됐죠. 원래는 대장간을 하던 집안인데 1830년대에 뻐꾸기 시계 제작용으로 소형 선반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만드는지 짐작이 가시죠?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도 있답니다. 예전에는 고객에게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설명할 도구도 없고 시스템도 없었어요. 종이에 펜으로 그렸죠. 솔리드웍스 컨셉추얼 디자이너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종이 위에선 다 잘 되던 것도 CAD 시스템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도 모서리, 저기도 모서리. 도대체 이걸 기계에 어떻게 맞춘다? 종이와 펜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고객에게 아이디어를 더 빨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회사는 늘 남보다 한 발 앞서야 하니까 그 점이 중요해요. 이 시스템의 대표적인 장점은 동작 스터디입니다. 여러 스케치 간의 관계를 지정한 다음 그대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죠. 솔리드웍스 컨셉추얼 디자이너는 전 세계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높이를 줄여봐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생각은 이미지로 하는 법이고 솔리드웍스 컨셉추얼 디자이너로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강성은 상당히 좋군요. 고객에게 아이디어를 빨리 제시해서 20에서 30%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작업 프로세스 덕분에 고객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고객이 그 아이디어 좋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스케치와 또 모델을 솔리드웍스 3D 시스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기계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유능한 엔지니어와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도구를 줘야죠. 주방의 요리사에게 잘 드는 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잘 드는 설계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정말 중요합니다. 직원 수만 430명이 아니라 430개의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솔리드웍스 컨셉추얼 디자이너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업종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경쟁 업체보다 한 발 앞서가야 하니까요.